거 우리 몸도 제 안경도 종이도 콘센트도 모든 것은 원소로 원소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캘리포니엄, 바늘주타티움, 더브니움, 테네신, 모스코륨 공통점은 뭘까요? 지역명이에요. 모두 지역명을 딴 원소예요. 아, 거기에다 니혼용은 일본어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니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좀 속상하겠네? 우리나라가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만들면 되죠? 아유, 그래! 네! 어딜 가든지 스케치북을 갖고 다닌대요. 아~ 연습장 네. 같은 건데. 현수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기율표 만드는 거예요. 주기율표? 끝났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 하나도 빠지지 않아. 어머 세상에. 주기율표 상에 있는 건 몇 번까지 있어요? 118번까지요. 최신 거. 천연 원소는 확실하게 98번까지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원소들은? 99번부터 118번까지의 원소 말이에요. 아 그것들은 인공합성 원소예요. 우와. 원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발견이란 어렵죠. 발명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철이랑 같은 주기는? 철이랑 같은 주기요? 쉽죠. 칼륨, 칼슘, 스칸듐, 타이타늄, 바나듐, 크로뮴,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갈륨, 게르마늄, 조르늄 하고요. 비록, 텔레늄, 브로민, 크립톤. 아, 발음도 어려운데. 가방알로렴. 여기는 이게. 이게 바로 철인데. 철의 원소 기호는? FE 페롬이라는 라틴어 이름에서 따왔어요. 특성 잘 녹슬어요. 적청 잔소리에 녹슨 인생처럼. 철학파야? 이게 무슨 소리야? 대단하다 지금. 어머 웃긴다. 너 바나나에 어떤 소가 가장 많이 있는지 알아? 바나나를 먹어봐. 이렇게 먹으면서 안으로 들어가. 현수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꼈던 계기가 어떤? 두 살 때 우주에 관심을 가졌을 때? 두 살이면 말도 잘 못할 때 아닌가요? 네, 말을 못할 때부터 우주를 좋아했어요. 얘기하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받아주고 가르쳐줄 수 있고 깊이 있게 알기는 저희도 힘들어가지고 뭐 저희도 좀 알려주면은 뭐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아니면 책을 찾아보든지 좀 아무래도 현수가 원하는 만큼의 답을 좀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수가 원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선생님 들었어요. 네. 아 18쪽의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18쪽은 우선 온 이렇게 말해요. 헬륨을 제외하고 네온, 아르곤, 36번 크립톤, 54번 제논, 86번 라돈, 여기 라돈은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라돈 침대 그래.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대량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돈이 붕괴해서 특성이 큰 플로염으로 보이는데 우리 몸에 축적되고 죽었잖아. 야. 선생님이 가슴이 아파요. 선생님 침대가 라돈 침대였어요. 10년 동안 썼어요. 10년 정도라면요. 플로염이 돼서 건강에
위협할 수도 있어. 어머. 아, 라돈이 폴로늄으로 돼요? 엄청나다 진짜. 지금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다물지를 못했어. 원서 중에서 일부를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네. 본 적은 있어요? 어, 그래.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네. 네. 자. 위험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피하진 않아도 돼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일단 물을 부었어요. 피로프탈린 용액을 물에다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색깔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이건 네. 중성이니까. 아, 맞아요. 다 알고 있어 그냥. 어? 그걸 또 반으로 자르죠? 어, 코딱지만 하게. 제 코딱지 보여줄까요? 어, 이거야. 우와, 이게 알칼리성에 네. 주름빛이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먹었어. 어, 끌어, 끌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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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어. 뭐야? 신기하다. 나 설마 나트륨? 예? 어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어. 물이랑 반응하면 붉은 색으로 변해. 어어. 그치? 어. 그리고 화학이면서. 야 원소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네. 와 선생님이 더 이상 덧붙일 설명이 없어요. 완벽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원소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소가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베스트 한 개예요. 베스트예요. 경험 중 베스트예요. 첫 번째로 한 두 살쯤 처음 우유를 좋아했어. 하지만 네 살이 되자 관심은 끊겼어. 관심이 끊겼대. 7살 초부터 건물에 관심이 있었지요. 8살 때. 그때 어, 네. 드디어 원소에 관심이 있었어. 아... 못 참는 성격이고요. 우주 관심 있을 땐 우주책 지어보고 광물 관심 있을 땐 광물 지어보고 원소 관심 있을 땐 원소책 지어봐요. 어, 계속 다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아, 우리는 겨울 스마트폰인데 우리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상 올려주잖아요. 지표도 139로 영재 지능이 나왔고 그다음 지갑 추론 같은 경우도 135로 영재 지능 해서 끈기 그릿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라는 게 의미 있었고 특히나 탐색적 흥분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아 나 저것도 알아보고 싶고 저것도 알아보고 싶고 기질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이라는 거죠. 호기심이 많은 거구나. 창의적인 인물의 가정에서는 자극을 고자극, 자극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고후원, 서포트도 많더라. 그거를 복합적 가정이라 그래요. 복합적 가정. 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 아이의 난이도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 조금씩 챌린지 시켜주는 부분은 고자극에 들어가고 오.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거는 고후원에 들어가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 그 잘하고 계시고요. 아, 부모님이 100점이네요. 헬륨. 다른색을 바라기 위해서 내부의 아르곤 기체 또는 네온. 딩동댕. 아! 할 때도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엄마도 원치. 오늘 집에 오니까 전선 그리고 우리 베개 뭐 인형 뭐 이런 옷 자기 옷부터 시작해 다 잘랐더라고요. 애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뭐라고
저는 이제 뭐 새로 사 입으면 되고 새로 닦으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빠가 긍정적이었구나. 이 얼굴에도 물감 묻었대. 방사능에 대해서 방사능 유출되는 골수의 이런 파장을 줘서 여기에 암이나 아저씨 휴대폰에 주문했어요? 응. 왜요? 근데 왜? 가방 없어요? 핸드폰 정자를 파괴시키니까 절대 이 주머니 같은 곳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너? 아유, 어머. 원소들 중에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많아요? 35개! 하지만 동위 원소로 치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방사능이 없는 원소를 만들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진짜? 네! 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자신감 있어요. 목표도 뚜렷하고. 그러니까요. 누굴 만나나요? 오늘 거기서 오는구나. 반가워. 아, 화학과 교수님.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서원경 교수님. 아, 알고 있었어. 책 지은 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래요, 저 책. 이야. 사인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이 책을 샀구나. 그랬어? 자, 장난이네. 고마워. 스크랩이에요. 없는 원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리 예측할 수는 없어. 라디움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니? 마리큐리. 근데 그 당시는 방사능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었을까? 몰랐었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원소들을 다루었다고. 방사능에서 이런 식으로 백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그때서 알게 되었지. 어쨌거나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옛날에는 이런 새로운 원소를 발견할 때 한 사람이 아주 고독하게 실험실에서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원소는 우리가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 합동 연구실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단체적으로. 그렇지. 현수군도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게 하고 또 현수군도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이파이브 할까? 네. 안녕. 아유 좋아. 칭찬 들으니까. 근데 방사능이 없는 원소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사능이 없는 원소를 만들고 싶어요.